음식 선물입니다. 오. 와, 부다페스트 독거남 선물 개봉 있겠습니다. 자, 뭘 사가지고 왔나 볼게요. 자, 샤워볼. 샤워볼이 여기 그렇게 없다면서? 없어, 진짜. 샤워 타월도 없고요. 아이디어 상품, 다이소 아이디어 상품.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유럽 애들은 이런 건 안 쓰지. 필수품이 한국에 필수품. 꼭 있어야죠. 주방 장갑은 여긴 있긴 있는데 이렇게 귀여운 걸 없겠죠? 이런 뭐 제품 없으니까. 그쵸. 아, 한국인이나 하면 불닭소스. 네, 이게 기회 실수할 때마다 먹어야 됩니다. 감자칼. 감자칼. 네. 이거 뭔가 숫자 같은 거 이렇게 걸 수 있죠. 뾱. 디테일이. 휴대용으로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여기 다이소가 시급합니까? 다이소 오면 대박이. 여기 뭐는 있고 뭐는 없다. 한국과 비교해서. 품에서 아주 자잘자잘한 아이디어 소품 같은 거. 뭐 그런 게 거의 없다고. 그게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굉장히 작고 뭔가 플라스틱적인 거 이런 게 좀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완전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이마트? 이건 전자랜드. 이야, LG, 삼성, 소니, 옛날 소니야. 소니가 더 싸더라고. 아, 근데 화질이 딱 봐도 이런 거랑 차이가 민감하네. 뭐 삼성, LG가 확실히 비교 불가네. LG로 결정? 우리나라 60만 원. 소비 싸네? The delivery price is $4,500. 누구 할까, 이거? 안 돼, 안 돼. 불거래? 불거! 불거! 스카우트 되냐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하고. 어이없어. TV가 왔습니다. 청소기도 왔습니다. 이제 인터넷도 됩니까? 인터넷은 안 되지. 인터넷 왜 안 오니까? 글쎄요. 지금 빡쳐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주잖아. 우린 이케아 안 가봐서 잘 모르지. 저 이케아 매장 솔직히 처음 와봐요. 아, 저도 솔직히 처음 와봐요. 이케아 처음 와봤어. 큐. 양이 되게 작네, 양이. 아이스크림 어디 있어? 자, 맛있게 먹어볼게요. 이거 아니야? 이 번호를. 번호가 어딨어? 번호? 어디서 하는 거야? 너무 많이 했어. 아, 아직도 장보기가 끝나지 않았다니 너무 슬프다. 배송을 시키지 않고 들고 가느니 알더라. 갑시다. 쟤 있네 느낌. 일단 쟤부터 치워야 돼. 저거 저거. 근데 이거 되게 이거 좋아졌잖아 이거. 애증의 소파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독관아님 집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나요? 아니 전혀 안 됐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고생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제 됩니까? 인터넷은 와 인터넷 아 인터넷 최고지. 기가바이트야. 우리 부다페스트 독거남께서 이제 여기 정착하신 지 몇 달 되셨죠?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더 됐잖아. 두 달 아직 안 됐어요. 그래? 네. 9월 20일 나왔어요 저희. 정말? 두 달이 안 됐네. 안 돼도 되게 오래된 거 같지? 한 3년, 진짜 오래된 거 같아. 그럼 우리 오기 조금 전에 왔나? 조금 전에 온 거 같아. 한 4, 5일 전에 온 거 같아. 나는 진짜 너무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한 네 달 된 거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일이 있었던 순간은 한 달이 안 돼요. 그때 그 뒤부터 그냥 놀았잖아요. 그치. 우리가 노느라고 또 뭐 어디 다른 데 단기 트립 가고 뭐 이러느라고 또 거의 한 달 썼고 일단은 헝가리에 왔잖아. 근데 부다페 정착을 했잖아. 이게 우리나라랑 컬처도 다르고 뭐 시스템이 다르잖아. 근데 이제 헝가리 너무 아름답고 좋긴 하지만 힘든 점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굉장히 빡치는 순간들이 많았나요? 아 근데 뭐 항상 많죠. 지금도 뭐 사실 빡치고 있지. 매일 화가 나죠. 아직도 진행 중. 네, 이거를 다스리지 않으면 계속 화나 있는 상태로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빡쳤던 거를 벤틸레이션을 합시다. 가장 빡쳤던 순간을 우리가 한 번씩 되짚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빡친 포인트 어떤 거였죠? 첫 번째는 여기서는 아파트 계약을 하면은 입주인 날에 예, 집주인과 이제 1대1 대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집으로 쳐들어가서 집주인과 1대1 대면을 해서 서류 작업을 좀 하고 이제 열쇠 받는 날 말하는 거예요? 네, 열쇠 받는 날이죠. 그래갖고 뭐 잘못돼 있는 거나 이런 건 최종 점검할 수 있는 기회예요. 집기가 안 된다든가 그때 이제 몇 가지를 발견을 했어. 저희 집 이렇게 보면 현관문 도어벨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게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안 된 거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3년 동안 그러고 살았대요.
그럼 그거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집주인이? 근데 이거는 책임이 이제 관리, 아파트 관리 매니지먼트엔 회사가 있으니까 아... 거기서 원래 이제 다뤄야 되는 거야. 부분이죠. 무료로 연락... 해주는 거예요, 연락하면? 어, 그렇죠. 연락하면은 해줄 거라고 하고 후련이 떠났군요, 그분은. 네, 그분이 떠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뭐 전기비를 낸다든가 그죠, 그죠. 관리비를 해준다든가 이제 명의도 유틸리티 비용이라고 그러죠. 네. 명의도 바꿔야 되고 아파트 입주하는 건 이제 아, 명의 바꿔야지. 어, 명의 바꾸면 중요하지. 우편함 보면은 이제 이름도 다른 이름이 있으니까 그것도 바꿔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그걸 다 관리 회사에서 해줘. 네, 그거 다 해주는 거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메일을 쓰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메일을 썼죠. 읽질 않아요. 유령 회사야? 읽질 않아. 읽질 않아서 제가 찾아갔어요. 그것도 이제 전달해야 되는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도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라고 그랬는데 왠지 안 받을 것 같아서 들고 직접 갔어. 그 회사는 그 건물 1층에 있어?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가까이 있어요. 그냥 한 옆 건물 정도. 어, 옆 건물에 있는데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3시 반인가 갔는데 전부 다 퇴근했더라고. 그래서 한 분이 남아있었어. 어? 왜 왔니? 그래갖고 아 내가 새 입주자다. 그래서 메일 썼더니 안 받길래 내가 왔다 그랬더니 어 그럼 내가 전달해 줄 테니까 그 서류를 두고 가래. 그래서 아 나 사실 지금 도어벨도 안 되고 몇 가지 문제 또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조그만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 밤이 되면은 뜨거운 물만 콱콱콱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뜨거운 물만 나와요.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찬물이 안 나오지. 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어 난 모르겠다. 바로 말빼기. 바로 이메일을 써라. 어. 그래서 또 아 알겠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주고 이메일을 또 썼죠. 그게 한 달 반쯤 됐는데 아직도 안 읽었어요? 읽지 않아요. 아직 읽지도 않았어? 읽지 않은 것 같아. 아, 답신이 없어. 그러면 찾아가도 안 돼. 이메일도 안 돼. 그러면 안 내는 거야 관리비? 어 그럼 좋죠. 그래서 근데 그 우리도 계약할 때 보니까 얼마 의무가 있더라고. 며칠 내로는 그 이름 바꿔야 된다는 의무가 있던데 그 계약서에. 아 이름은 아마 그 서류가 아마 이름을 바꾸는 서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마 바꿔줬을 텐데. 바꿔줬겠지 서류였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연락이 안 되니까 아직도 도어벨이 안 울려서 아직 집을 고치지 못했고 네네. 관리비를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계좌를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자동이체를 해놓은 것도 아니니까 네. 그냥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관리비는 한 번도 안 냈네. 좋다고 해야 돼? 나중에 한번 정산하겠지. 내 생각에는 1년에 한번 정산하는 거예요. 까먹지 않을까 조금 더 있다 보면 어. 집 팔 때 한 번에 날벼락 맞는 거죠. 5년치를 한 번에 한 번에 근데 그거를 이자를 안 물리면 이득이잖아요. 어 그렇지. 아니 그렇죠. 근데 이제 걔네 입장에서는 뭐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어. 우리도 관리비 안 내면 과태료가 붙잖아. 제 시간에 안 내면. 근데 저는 아파트. 이메일을 보냈잖아. 오피셜하게 증거가. 아니 여기서 내할 바? 여기 나도 내할 바 하면 되죠. 그럼 이제 두 번 빡침 포인트로 넘어가. 두 번째는 이게 가장 사실은 빡쳤던 순간이죠. 인터넷 사건. 인터넷 사건. 인터넷 사건 이제 수거. 제가 대면식을 하기 직전에. 네. 이제 부동산 업자를 만나서 아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거다. 한국 사람의 인터넷이 빨라야 된다. 어 인터넷은 매우 쉽다. 이제 저기 앞에 우리 집 앞에 몰이 있잖아요. 큰 몰. 저기 있는 통신사 셋 중 하나를 골라서 그냥 신청을 하면은 바로 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제가 그 키를 받기 전에 간 거예요. 아예 집에 들어가 보기도 전에. 그래서 가서 아 내 주소가 이러니까는 인터넷 설치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 문제 없다. 흔쾌히 문제 없다. 형님들이 또 항상 흔쾌해. 그래서 뭐 이게 집 주소를 쓰고 여기 플랜을 골라라. 그래서 다 했죠. 그래서 아주 그래서 언제쯤 올 수 있게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근데. 아 일주일에. 네, 수요일에 그것도 갔는데? 살짝 우리나라는 이해가 안 가잖아. 정서는 이해가 안 되네. 일주일에 인터넷 없이 사는 일주일이라면 좀 이해가 안 되긴 하죠. 하지만 뭐 그런 것까지. 여기는 유럽이니까. 네, 그래서 어 이거 그 정도는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기다렸죠. 근데 그때부터 슬슬 불안한 게 이게 분명히 올 곳인데 여기서 한번 일하는 걸 봤잖아. 네. 근데 저희는 벨이 안 울리잖아요. 1층 벨이 초인종이 안 울리는 느낌상 분명히 와서 벨을 눌리고 없다 그래놓고 갈까 봐. 전화도 안 하고. 네. 그래서 집에서 그날 하루 종일 기다렸죠. 하루 종일 기다렸대. 저희가 그 다음날 시칠리아에 가는 때였잖아요. 반나절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좀 웃기는 게 기사가 방문할 거 하면 언제쯤 올지 그 시간을 정해주든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간을 안 정해줘도 당일날 아침에 기사가 전화할 겁니다. 기사분이 전화해서 제가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쯤 가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도 시간대는 알려주긴 했어요. 아, 한 12시부터 한 3시 내로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한 10시부터 기다린 거죠. 10시부터 한 놓치면 안 되니까. 네, 10시부터 조금 늦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쵸. 5시까지 기다렸죠.
근데 오지 않았지. 안 오죠. 전화번호는 써놓았죠 거기서. 그럼요. 전화번호 아니 그 제 핸드폰이랑 같은 통신사니까. 어. 전화도 안 왔어. 전화도 안 왔지. 그래서 바로 같이 5시에 그 매장으로 가서 안 왔다. 어떻게 된 거니 했더니 어떤 거지? 아 테크니컬 미스테이크가 있었다. 내 미스테이크는 아니고 네. 테크니컬한 미스테이크였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뭐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되겠니? 기다려라. 네. 한정 없이? 완전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기다려라. 전화가 올 것이다. 아. 전화가 올 것이다. 기다려라. 언제? 언제? 그건 모르죠. 그냥 건, 전화가 그래서, 올 것이다. 아 그러면은 혹시 다시 약속을 잡을 수 없겠니? 네. 아니다. 전화가 올 것이다. 그래서 며칠 기다렸습니까? 또 일주일. 아 또 일주일. 또 한정 없이 기다려. 꼭 기다렸죠. 그래 결국은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 되니까는 저희 부동산 업자를 알지 않습니까? 네, 우리 타협형. 이거 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전화를 해줄게. No problem. 우리 하염 사장님께서 또. 이거 나한테 미리 오지 그랬니? 그래서 막 뭐라 전화하더니. 맞아. 미안한데 잘 안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내가 전화를 하긴 했는데 얘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분은 헝가위를 잘하는데. 네. 헝가위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형이 전화하고 그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결국 뭔가 화염 사장님이 좀 해결을 해주신 거 네. 같네요. 그래서 한 3일 있다가 설치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다페스트가 제가 영어만 해도 충분히 사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한테는 헝가리어로 못하면 헝가리어 못하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헝가리 현지 친구가 있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를 해준다든지 뭐 같이 가준다든지 그렇게 조금 해결을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이제 새 세상이 열렸네요. 그쵸, 한 3주 만에 문명을 맛봤네요. 그때부터 거의 한 달 만에 인터넷에서 3주 만에 설치했어.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빡침 포인트로 넘어가. 아니죠. 근데 거기 하나 더 남았죠. 왜냐면은 이제 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은 어렵게 이제 계좌를 만들었지만 그때는 현지 계좌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제를 아마 해야 될 텐데 아직도 돈을 못 내고 있죠. 인터넷 요금. 내란 얘기도 없고 전화도 얘기도 없고 아무런 말도 없어요. 인터넷이 끊기지도 않고 끊기지 않아. 내가 보기엔 이건 이득이 아닌가 그래서 잊어버렸어. 내가 봤을 때는 설치해준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빠진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면 돈을 어떻게 낼 것인지 물어보잖아. 뭐 신용카드로 낼래? 계좌로 낼래? 그거 없으면 진행이 안 되죠. 지로를 받을래? 뭐 이렇게 해서 그걸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남으로 넘어가지 않나? 근데 얘는 안 물어봤어. 안 물어봐. 없어요. 목록에서 빠진 거야. 돈 안 내도 돼. 그냥 쭉 쓰는 거야. 그렇게. 네. 그리고 지금 유령으로 쓰고 있는 유령 쓰고 있는 어둠의 경로로 지금 쓰는데 충분히 가능해. 서류 작업이 안 된 거야. 설치했는데 서류에서 빠진 거야 지금. 꾸리네요. 느낌이. 그러면은 계속 꾸리면은 2주 기다린 보람 있냐? 그렇죠. 하는 제일 많이 났었는데 지금 부다페스트 정착 그 스트러글링 그 힘든 빡친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본의 아니게 꿀팁. 네. 그냥 좀 기다려라. 안 되면은 좀 너에게 좋은 뭔가 꼬이면 오히려 너한테 나중에 좋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 아니 수도 아직은 있다. 결론이 안 난 그렇죠. 거니까 나중에 이제 과태료 포함해서 엄청 때릴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빡친 포인트 또 뭐 있죠? 세 번째는 이건 빡친 포인트가 아니고 아주 불편한 건데 저희는 요즘 쿠팡의 시대에 이제 접어들어서 그죠. 쿠팡과 뭐죠? 마켓컬리 뭐 이런 거 마켓컬리 그리고 뭐 모든 게 다 퀵배송이죠. 네. 모든 게 여기는 사실상 인터넷 쇼핑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면 있어도 배송을 해주는데 문 앞에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문 앞에 버려놓고 그냥 가는데 네. 여기는 이 핸드 투 핸드로 받아야 되니까 그쵸.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애를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현관 문부터 잠겨 있으니까 경비 이런 게 전혀 없고 전부 다 무인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열어줘야만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모든 쇼핑은 전부 다 손으로 해야죠. 아날로그? 네. 하다못해 이제 가구를 사도 애매한 크기 이런 거는 저희가 들고 다녀야 돼. 저희 허리 부러지게 쇼핑도 하고 그래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초기에는 그런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왜냐면 사야 될 게 많잖아요. 맞아, 처음에 맞아. 아무리 우리가 다 전부 다 갖춰진 집이라고 해도 여기는 이제 부다페스트는 집을 살 때 집이 가구랑 이제 퍼니시드가 다 돼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래도 자질구레한 게 우리도 이사 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잖아. 하다못해 뭐 비누바지부터 뭐 발닦기까지 다 사야 되는데 그거 배송이 가구, 끊임없이 오잖아. 한 번이 근데 이상하면. 가구 배송 안 해줘요? 가구가 배송을 그건 이제 그 다음 아직까지 네, 아니에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거기까지 빡침이 안 갔어요. 일상적인 그 딜리버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일상 딜리버리는 있긴 있을 것 같아. 있긴 있어. 있다고 들어갖고 저희 전에 한번 친구한테 같이 있을 때 물어봤잖아요. 하도 궁금해서 여기서는 쇼핑몰이 있니 했더니
그렇게 그냥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은 다 아마존 같은 걸 쓰는 거고 미국 거를 그냥 아예 네. 아니면 이제 각 슈퍼마다 슈퍼 브랜드 뭐 저희는 안 써봤으니까 모르는데 거기서 해주는 게 흔하고 두 번째는 여기가 배민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앞에 네. 우리 집 앞에 보면 막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알다시피 우리나라처럼 배달 전문 일정이 많지도 않은데 저분들이 다 뭘 해서 먹고 사나 했더니 슈퍼 같은 데 가서 다 장봐갖고 이런 걸 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 음식만 배달하는 게 아니고 네, 심부름도 해주는 거구나 그게 더 큰 거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심부름 해주는 업체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를 같이 겸하여서 하는 거구나 장보기 그러니까 그걸 처음 왔을 때 모를 때는 뭐 이렇게 어디서 인터넷으로 하는지 주문한지 할 수 없으니까 다 자기가 사서 나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근데 가구는 어떻게 사셨죠? 아 가구가 저희 있는 가구가 웬만한 건 다 돼 있잖아요 그죠 큰 가구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거남님 같은 경우는 이제 까다로우시기 때문에 소파나 뭐 몇 개를 꼭 바꾸셔야 되겠다 우리가 볼 땐 충분한데 눕는 데 있어서는 까다롭죠 굉장히 이제 눕방에 까다로우시기 때문에 제 소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충동적으로 소파를 구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모래 있는 매장에 지나가다가 슈퍼가 마음에 들어서 갑자기 누우시더니 한참을 누워 계시더니 이걸 사야 되겠다 그날 당장 뛰어가서 밤에 주문을 그렇죠. 했죠 그랬더니, 근데 또 상황도 좋았어요 세일을 했잖아요 네네. 거기가 가격은 좋은 비교적 괜찮은 퀄리티에 대해서 그래서 사겠다 했더니 이거 주문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으로 바로 배송을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그죠 아 그러면 이제 결제를 하고 제 주소를 써놓고 오려고 했더니 필요가 없다 결제도 할 필요가 없대 주문을 했는데 주문을 계속 그러면 좀 이상하다 어떻게 받아야 되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구가 오면은 내가 너한테 연락을 줄 테니까 네가 와서 결제를 하고 배송을 할 거면 거기다 주소 쓰고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좀 말이 안 되죠 왜 그걸 두 번 해야 되지? 결제를 먼저 받아야지 그 가구점 입장에서도 안 좋은 거잖아 결제를 두 번을 먼저 주문을 자기네가 해가 스톡에서 갖고 왔는데 얘가 안 나타나면은 자기네들 일만 한 게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결제 먼저 받잖아 그렇죠. 이제 나중에 취소를 해주더라도 그렇죠 아니 나중에 뭐 디파짓을 받거나 그렇죠? 일부분을 받거나 또 하는데 그걸 전혀 안 하니까 근데 뭐 아무튼 뭐 그러려 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돌아갔죠 또 핸드폰 번호 써놓고 며칠 연락 온다 했나요 그때는? 한 뭐 길게 걸려야 일주일? 또 일주일 기다렸네 네네 일주일 기다렸죠 그랬어요 연락이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황사사죠 만들고 있는 건데 일주일 동안 황사사죠 그래서 쫓아가셨나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갔죠 아니 또 아니야 그 다음날 또 아니야 9일 있다 갔죠 왜냐면 너무 빨리 가면 실례니까 이들한테 일주일은 기본 주어야 되니까 우리 또 너무 또 이제 그쵸? 아시아 애들도 너무 조급하다고 느낄 수 맞아. 있으니까 또 우리 문화를 존중해줘야 되니까요 9일 만에 가셨군요 기다렸다가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저한테 주문을 받았던 직원이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지금 내가 소파를 주문했는데 너무 안 오는 것 같아서 좀 체크를 하러 왔다 너를 이렇게 그 급하게 하려는 게 아니다 그냥 확인하러 왔다 했더니 그러면 내가 그냥 전산을 이렇게 치더라고 미안하다고도 안 했어요 주문이 안 들어왔다 쏘리 뭐 미안 그게 아니고 쿨하네 쿨하게. 주문이 안 들어왔다 주문이 안 들어갔다 그죠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주문 안 들어왔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 지금 다시 주문을 넣겠니?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계속 그래서 또 그럼 이번엔 얼마나 걸릴 것 같니 했더니 그럼 내가 어떻게 아니야 당당하게 네, 당당하게 그 안에는 쏘리라는 그런 의미도 전혀 없었죠 미안하지 않죠 그렇죠 뭐 이거 테크니컬 트러블 너무 그러니까 화를 못 내겠더라고 여기서는 이게 당연한 문화인가 싶고 기세 눌렸어 기세 쇼핑은 기세야 이 동네에선 기세가 없으면 못 살아요 아무도 숙이지 않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유럽 가고 당당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터덜터덜 MT 핸드로 밀려서 몰아서 막 만나서 저희끼리 제가 욕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집에 와서 기세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세는 집에서 부려 이런 말도 나보다 어떡할 뒷기세 그래서 제가 또 갑자기 기세가 발동해서 해서 그 다음날 더 큰 매장으로 갔죠 같은 브랜드의 더 큰 매장 더 큰 매장으로 가서 똑같은 물건이 있길래 여기도 또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사고 싶은데 혹시 여기선 배송이 매니저 불렀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혹시 가능할까? 당연하지 않니? 그래서 당연하지. 그래서 그럼 여기 결제로 지금 혹시 받니? 그랬더니 당연한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혹시 배송은 언제쯤 돼?
내일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사실이 맞니? 당연한 걸 묻으니까 걔는 아니, 되게, 그게, 걔가 되게 당황스럽겠다. 그 매니저가 그 작은 당연히. 매장이던 언니 직원 아니었던 거 아니야? 혹시 손님 아니 손님인데 그냥 진짜는 그 허언증 환자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놓고 와서 실제로 그 다음날 그대로 오더라고. 근데 어. 다만 이제 마지막 문제가 하나 있긴 있었죠. 아. 제가 배송비로 상당한 금액을 내지 않았습니까? 한 5만 원인가 뭐 6만 원인가 냈던 것 같아요. 많이 내네. 그것도 근데, 집 앞에까지 오는 거. 네네.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게 있고 그냥 집 앞에만 내려다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아. 거기서 한 얼마 한, 차이가 났어요? 한 2-3만 원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차이 많이 나네. 그러니까 집 앞에까지만 집 건물 앞에까지만 오는 거는 한 4만 원. 집 앞 안에까지 6-7만 원 뭐 이랬던 그러면 6-7만 원. 어우 비싸다.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집 안에 들여야 되지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 집 안에 들여야 되면은 뭐 포장지라도 뜯어 놓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해주잖아요. 우리 해줘봐야지 당연히. 이케아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큰 소파 아닙니까? 네. 거의 이 더블 베드 짜리 소파. 그렇지 더블 베드 소파. 그걸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들고 오더니 속 넣더니 끝났다. 6만 원을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포장도 안 떠주고 조립도 안 해주고 상자에 놓고 갈 거면 우리가 1층 가서 갖고 와도 될 그렇죠. 뻔했어요. 왜냐 엘리베이터 실키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상태에서 또 당황해서 이게 됐어 올 이랬더니 왜 물어보지 또 이런 게 아니겠어. 기세 밀렸어. 또 당당하게 야 너 조립해라고 기세로 밀어붙여야지. 아니면 조립 안 해주냐 정도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형님들은 너무 당당하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밀렸어. 막상 마주치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당당해. 너무 파워 당당하니까 왜 이런 걸 물어보지 자꾸 이런. 형님들이 가신 다음에 또 뒷기세를 부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집에 가니까 화가 나신 상태로 상자를 다 아니면 저희가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굉장히 피곤했어요. 여행 갔다 와서 되게 힘든데 그거 박스 뜯는 것만 장난 아니었어요. 쓰레기랑 쓰레기가 진짜 한 덩어리가 나죠. 그런 다음 조립은 잘 하셨나요? 그걸 또 드릴을 쓰지 말라 그래서 이걸로 나무에다가 이 말도 안 되는 그걸로 다 때려박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나 조립하시고 한나절 누우시고 이제 드라이버 살려고 또 한참 며칠 찾았잖아요. 드라이버를 파는 데가 없어요. 드라이버가 또 있구나. 드라이버 이제 맞네. 드라이버 얘기도 좀 합시다. 그래. 드라이버 말고 드라이버가 뭡니까? 드라이버가 드라이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건 사실 슈퍼가도 있는 거죠. 엄청 많죠. 근데 아무리 여기는 살 데가 없어. 살 수가 없어 드라이버. 살 수가 일단 뭐 우리나라처럼 이마트 개념의 큰 게 별로 없어요. 슈퍼마켓이 거의 식료품만 판매를 하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크게 모여져 있는 데는 진짜 외곽에 큰 까르푸 뭐 이 정도 가야 되니까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철물점 찾아왔나요? 그 철물점을 찾았어요. 스크류드라이버를 사겠다고 한 3일 동안 해갖고 저희가 대형 철물점을 찾지 않았습니까? 네. 집 뒤에 아주 우연히 대형 철물점. 왜 한국에도 그런 철물점일까? 내가 이런 스크류드라이버 주문 넣는 아저씨들이 가서 갖다 주는 그런 시스템. 아, 빼와주는. 네네. 그러니까 모든 공구가 다 있고 그런 류였어요. 그래서 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가시죠. 가서 갔더니 이제 카운터에 이제 또 누님이 한 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가고 헬로 했더니 헝가리 말로 얘기를. 그래서 영어를 못 하시니까 준비해간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죠. 그랬더니 제가 이걸 이제 꺼내서 보지도 않아서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오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꺼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면 하도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비순으로 하기 좀 그렇잖아요. 제발 이것 좀 봐주세요. 뭐 없니 혹시 아니에요? 딴 데서라도 팔지 않겠습니까? 뭔가 계속 이러다가 옆에 보면은 그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아시안 디스카운트 마트 그 큰 게 있잖아요. 중국인 그 모든 걸 파는 중국인 마트. 거기로 가라고. 없다고. 헝가리만 계속. 그래서. 개인에게 판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에게? 아 제가 보기에는 귀찮은 거죠. 왜냐면 내가 볼 때도 귀찮아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귀찮더라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일단 귀찮은 거죠. 그래갖고 이걸 드림 있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난 퇴근해야 되나. 그래서 옆으로 갔더니 아주 뭐 허접한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도 저희가 너무 그냥 드라이버를 보일 수는 없고 이게 왜 갈아 끼는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큰 거 갈아 끼는 그런 세트로 게 좋잖아. 그걸 보여줬더니 또 없대. 그래서 내가 믿을 수가 없잖아. 왜냐면 옆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기 구석탱이로 갔더니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었어. 이게 갈아 끼는 건 없고 그냥 드라이버가 그냥 드라이버 있어. 그래서 내가 또 욕을 또 엄청 속을 하고 이거 있다고 얘기를 하지 또 없다고 그래갖고 내가 계속 얘를 이렇게 주섬주섬 챙겨갖고 이렇게 딱 받아갖고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 철물점이었어? 아니면 아시안마트? 아시안마트. 아시안마트. 그 직원이 만능 드라이버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고지 곧대로 얘기하지 않은 그게 하진 않아. 없다고 하거나 귀찮아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구입은 했다. 구입을 해서 또 손 부서지고. 그래서 일주일간 조립을 했다. 네. 하나 하나씩 다리 하나 조립하고 한나절 누워 계시고 몸져 누우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려면은 조금 인내심과 그 강인한 체력 뭐. 그렇죠. 이런 확실히 게... 그리고 한국보다는 불편한 게 있어. 한국은 뭐 다 해주는데 여기는 직접 해야 되는 게 좀 많고. 많죠. 직접 손으로 발로 뛰어야 되는 게 많은 거. 근데 그 조립을 막 돈을 좀 대주면 조립까지 해줬을까? 그렇죠. 서비스 자체 없는. 그러니까 그런 없는 것 근데 사실은 예를 들어 미국을 가면은 거기는 DIY 문화잖아요. 전부 다 자기가 하는 문화니까. 그런 철물점 스토어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야, 뭐 맞아, 홈디포라든가. 홈디포. 여기는 그래야 자기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 독일만 가도 되게 그런 게 잘 돼 있거든. 그런 DIY를 할 수 있는 그 DIY용 백화점이 아예 있더라고. 뭐 나무 상판도 팔고 막 다 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지내려면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뭐 사실 고쳐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뭐 은행을 가거나 이게 각종 그 직원들을 만나잖아요. 네네. 여기는 사람에 따라서 서비스가 엄청나게 달라요. 맞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복불복, 복불복. 그러니까 은행도 저희가 은행에 계좌를 만들러 갔는데 원래 은행에 계좌는 주거 아이디가 있어야 만드는 원칙이 그건 맞아요. 근데 어떤 이제 그걸 9시도 만들었다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은행을 한 군데 가봤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앉자마자 언니가 안 돼. 우리의 설명은 주거용 아이디는 없지만 우리는 곧 받을 예정이라고 말을 하려고 주거용 아이디는 없지만 안 돼. 절대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굴만 보고 안 된다고 이제 터덜터덜 나왔어요. 똑같은 은행에 다른 브랜치를 갔어요. 스마일을 장착한 남자분이 나오시더니 이거가 필요한데 너희는 뭐가 있니? 우리는 여권밖에 없어. 어느 나라 여권이니? 한국 여권. 오케이. 만들어줄게. 뭐 엄청 친절히 막 우리 필요 없는 뭐 사업자 계좌도 만들어줄까? 지금 내가 당장 만들 수 있는데. 엄청 잘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때 오셨잖아요. 독권아님이 그 렌치를 오셨어요. 근데 번호표를 뽑고 다른 창구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는 뭐라고 했죠? 또 안 돼. 안 돼. 끝내는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여기 독권아님 것까지.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저희가 생각하는 한국에서 받는 서비스의 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서비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한 거 그런 정도의 서비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잘 만나면. 네네, 잘 만나면. 잘 만나면.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도 사람이 이제 의욕이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사람이 아주 가끔가다 있다. 복불복이 굉장히 심한데 아까 말한 그 괜찮은 직원이란 건 한 10명 중에 한 명? 두 명 이 정도인 거고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 네네. 있어요. 한 80% 90%는 대부분 안 된다고 하거나 안 됨이 깔고 들어가. 안 됨이 깔고 그러니까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좀 안 됨이 깔고 하거나 그래 놓고 그냥 대충 아 나 몰라. 그 특히 통신사 이런 데 가면은 두 번 세 번 올 생각은 무조건 하고 가요. 아, 네. 나도 두 번 갔잖아. 자기도 두 번 갔잖아. 여기는 이제 인터넷 집에 인터넷 회선을 깐 것도 아니고 그냥 모바일 심카드를 샀는데도 안 돼서 두 번 가게 하는. 그때 나한테 뭐라는지 알아? 두 번째 가니까? 아 테크니컬 프라블럼.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런 서비스가 안 되니까는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걸 리스트를 다 써놓은 다음에 되는 거 확인을 다 하고 맞아. 거기서 이제 인터넷을 뭐 모바일 심카드를 깠다 그러면 되는 것까지 확인을 다 하고 나와야지. 아니면 100% 두 번을 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뭐 딜리버리를 원하는데 됐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건 저희가 확인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그냥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한 해만 한 번에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딱 가지고 부정적인 기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하 되게 많이 냈잖아요. 아 처음 그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미숙했던 거지. 지금은 좀 많이 변하셨어요. 지금은 이제 뭘 하고 오면 안 될 거야. 안 될 거니까 좀 이따 한 번 더 가야지. 이렇게 이 마음 먹고 있으면 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좀 더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헝가리 와서는 또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무엇은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 정도로 하는 평균 이하만 해도 무조건 경쟁력이 있는 거 같아요. 깔끔하고 빠르게 네. 완벽하게 해주면 어떤 사업을 하셔도 뭘 해도 먹고 살 수는 있을 것이다. 기회가 차 치고 들어갈 블루오션이 많다. 많다. 여기 정착하면서 빡쳤던 포인트를 다 이렇게 다 토해내셨는데 좀 마음이 후련하십니까? 이런 거는 꼭 정리하는 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네네. 이거를 담아두고 있으면은 안 되죠. 초반에는 원래 다 저 같은 경우를 겪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마음을 먹고
그때 이렇게 한번 좀 뵙고 집에 다 같이 들어가서 명상의 시간을 한번 가진 다음부터 이제 또 다시 새술은 새부대 또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